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이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자, 짜잔, 여기 보시면 와 거의 뭐 솜사탕 느낌으로, 자, 오, 타란툴라가 바로 산란을 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집에 과연 어떤 알들이 있을지. 뭐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하기도 전에 알집이 조금 째져 있네요. 자, 이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아직 모르겠어요. 자, 알집을 바로 이렇게 편하게 뺐습니다. 자, 어미는 바로 여기다가 그냥 두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타란툴라, 어셈바라 오렌지, 여기 보이시는 어셈바라 오렌지가 있고, 이 친구는 TCF라는 어셈바라 오렌지인데요. 자,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는 수고한 어미한테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영양식을 줄 예정이고요. 자, 알집을 한번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집이 지금 이렇게 바퀴가 터져 있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체를 해볼게요. 짠. 와. 와, 이게 무정란이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알이 나온 게 무정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얀 기포가 없는데 요번에는 하얀 기포가 있네요. 자, 수컷이랑 짝짓기를 시켰긴 했지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미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알집을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공을 못했지만 한번 안에 있는 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혹시나 살아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 여기 몇 마리가 살아있네요. 오, 다행이다. 이거를 한번 해체를 해서 살아있는 친구들만 추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오늘은 정말 아쉽게도 지금 한두 마리 빼고는 지금 다 부활을 못했습니다. 네, 무정란인 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아쉽게도 실패를 했는데요. 자, 다음에는 더 예쁜 친구들로 타란툴라 짝짓기를 잘 시켜서 번식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